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택하신 백성입니다. 1절에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왜 버려야 되느냐가 그러므로에서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신다. 상속받게 하신다.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 내용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지극히 보배롭고 아름다운 찬란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것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악독, 기만, 그 다음에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하기 쉽습니까? 골로새서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같은 말씀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자, 이런 그 전에 옛사람이 사용하고 옛사람에게 나타나던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라게 되는데 먹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젖은 계속 먹는 거죠.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딱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원은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에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도 그럽니다마는 이 베드로 전서에도 이 풍성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것은 크게 부활의 은혜와 천국 기업 상속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천국 기업의 상속의 은혜. 바로 이게 우리가 구원에 도달, 이르러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실 은혜가 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 월요일 말씀이죠. 수요일 말씀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재림 때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천국 기업 상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건 죄사함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인자함의 구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라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4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사건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픕니까? 가족관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버림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소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그건 절망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시편 118편과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갑자기 보배로우신 산돌 하면은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뜨인 돌 하나가 우상을 때리니 우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그 뜨인 돌은 온 천하에 가득 덮으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보배로운 산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죠.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진리의 기둥의 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말하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성전은 진짜 성전 아닙니다.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신령한 제사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바쳤죠.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물론 예배입니다만 여기서 신령한 제사라고 했을 때는 어제 말씀해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령한 제사는 어린아이들이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자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해졌을 때에 다시 2절 말씀으로 가서 성숙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 그 빛과 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신령한 제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때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입니다. 중보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교사, 바로 이들이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리더들 뿐만 아니라 부리더,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성도들이 다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서의 말씀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타난 행하는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의 말씀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직원은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지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직원의 도리죠. 군대에서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이게 그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전에 구약에 건축을 할 때는 돌을 이렇게 큰 모퉁이 돌을 하나
세운 다음에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돌을 계속 이렇게 반드시 쌓음으로 건축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본인만, 예수님 한 분만 성전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함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 우리도 성전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믿다가 넘어지는 이유를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여기에서 넘어졌다 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은 왜 중요하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네. 넘어짐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이하에는 이제 구원 거듭남으로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 나옵니다. 네 가지 신분이 나오죠.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목적이 다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저 등경 위에 천장에 달아놓는 것처럼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이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 중보자죠. 그래서 9절에 택하신 족속,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나 혼자가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집, 작은 집도 있고, 집안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할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예. 제사장들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자다. 자, 거룩한 나라다. 예. 우리가 나라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이죠. 그 나라는 우리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내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구원의 목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요. 소유된 백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예.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때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예.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예. 말씀해.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모든 재앙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예. 돌이 너희들의 발에 부딪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도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아예 못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먼저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전하기 전에 맛보아야 되죠. 사마리아 성에 네 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먼저 그들이 실컷 뭐 그 장막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막 군무를 감추기도 하고 막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가고 있다. 지금도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가고 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기도 응답이 있더라.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해보니까 내게 힘을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분의 빛 내가 어둠이 캄캄하고 내 마음이 캄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내게 빛이 왔더라. 예배에 참석했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 먼저 풍성하게 누려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전과 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과 후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물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작은 것이 아니요. 구원의 선물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은혜가 있고 재림 때 주실 은혜가 있고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곁에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누리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죠?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교회당 지층에 있지만은 우리들의 기도의 권세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고 우리 입술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중이고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므로 이제는 전과 후가 다릅니다. BC와 AD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의 평생에 또 오늘 하루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